전체 모두 받은 게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으로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오늘로써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야당의 대정부 질문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반대해왔던 것이 그저 국정 발목잡기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반대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국정 전반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제시는 없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고 말꼬투리를 잡아 공격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 담긴 표현을 왜곡하고 윽박지르고 편가르기 하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 연금개혁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야당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성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해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무너졌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각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국민께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교육, 보건 등 최근 민생과 관련하여 주요 현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국민들 역시 오늘 대정부 질문 주제에 대한 관심이 크실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 온 만큼 국민께 대안과 정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대정부 질문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